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권인욱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IW 세무사무소의 대표 세무사이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세무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숫자 뭐 회계장부 이런 거여가지고 아, 뭐 안경 뿔테 안경 쓰고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무슨 아이돌이 온줄 알았어요.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반칙 아니에요? 저 아시겠고요. 예. 뭐, 네. 아닙니다. 일단 이 세무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솔직히. 네. 세무사 괜찮으세요? 이 직업으로서? 직업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이 먼저 산출이 되어야지 그게 세금으로 환산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는 과정,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뭐 어떤 업계에 대해서 잘 알고 뭐 사업자들이 아니면은 뭐 개인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뭔가 좀뭐 야매 그런 야매. 것들도 알면은 그런 호기심이 좀 충족되어 가면서 좀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암호화폐 쪽이 세무 업무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도 전 직장이 뭐 대형 거래 국내 거래소라서 거기에 입사해서부터 뭐 거기서부터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고 투자를 그때부터 했는데 뭐 벌진 못했고요. 네, 거기서부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근무를 하셨었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예고해 드린 대로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시간에 그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우선은 일정을 제가 헷갈렸어요. 사실은 오늘이 2023년 11월 3일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이 2024년이에요. 2024년도에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25년 이후에부터 발생되는 세금만 과세되는데, 24년에도 준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가격 부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5년에 과세되는 취득가격에서 양도가격 차익이 과세되는데, 그때 취득가격은 24년 말 취득가격 또는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뭐 23년에 살 수도 있고, 작년에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증빙을 통해서 준비해 두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이 스튜디오의 마이크가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상을 두드리면 안 된대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일단 그런 거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과세는 2026년부터 됩니다. 그죠? 그리고 25년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 네. 26년에 최초 신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날짜는 2026년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내기 위한 매매는 2025년도 것이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근데 내년에 2024년도에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냐면 2025년도에 매매를 하는데 그 코인의 세금을 내기 위한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할 거냐를 따져보면 네. 2024년 말도 중요하다 이런 거네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세금이라는 게 내가 1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1,00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9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900원에 대해서 세율을 얼마? 이렇게 내면 되는 거죠. 네, 그쵸. 근데 그럼 지금 암호화폐는 그 세율이 얼마입니까? 세율이 20%고요. 근데 지방세 2% 붙어서 22%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100원 주고 샀어요, 코인을. 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면서요, 내가. 아, 그쵸. 증명 방법은 뭐 국내 거래소나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샀는 매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으로 증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 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누가 이제 야 이런 거 좋은 거야. 암호화폐 이거 뭐 비트코인 좋은 거니까 한번 해봐. 그래갖고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른바 P2P의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을 취득한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경우에도 계약서 아니면은 뭐 대화 내용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나 뭐 메시지나 통화 기록 아니면은 그게 둘다 없다.
그러시면은 그 코인을 받은 시기와 내가 그 코인을 사기 위해서 대금을 보낸 그런 내역들을 얼추 뭐 이게 요 대금을 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열심히 찾았어. 근데 네. 너무 오래전이라, 그걸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이 24년 말 기준에 시가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서 취득가격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2024년 말이 중요한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뭐 세무조사나 아니면 나중에 세금은 몇년 뒤에 나오지만 세무조사는 뭐 5년 아니면 10년 단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과거의 내역들을 그때서야 부랴부랴 찾거나 아니면은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좀 메이저 거래소 말고 좀 영세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미리 이걸 저장해 두시는 게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 그러면 개인들은 뭐 거래소하고 거래 기록이 있고 뭐 이래서 그걸 한다고 치지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업들도 똑같이 뭐 결국에는 그 가상자산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 형태로 대금을 주고받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게 다 블록체인 입출금 내역이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매수매도 내역이 그런 것들을 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내역들을 당연히 보관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회계사님이 이제 사장님이고 제가 그 직원이에요. 이제 재무 담당 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인을 발행했어요. 법인에서. 그런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하루 불러가지고, 야, 근데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한국에서 좀 거시기 하니까, 해외 거래소에다 코인을 상장을 할 때에, 이거를 법인 이름으로 하지 말고, JJ 기자 네 이름으로 개인으로 KYC를 하고, 네가 코인을 전송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처리를 하자. 그래서 제가 뭐 월급 받는 처지에서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따라서 했어요. 근데 이제 세금 날 때가 됐잖아요. 네. 근데 내 이름으로 지금 이게 다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한테 세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걸 국내 거래소에서 뭐 그렇게 거래를 했다고 하시면은 25년 이후에는 그 거래 내역이 3개월마다 세무서에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그 직원분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오겠지. 그쵸. 근데 본인은, 아, 이거는 나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나는 그치? 법인에 대한 업체와 그뭐 대리계약을 통해서 나는 법인을 대신하여서 거래를 한 것이다 라고 소명을 해야죠. 그러면 그런 소명 과정에서 약간 더 추가적인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불필요한 뭔가 또뭐 오해, 증여세나 아니면 뭐좀 과거에 내가 거래했던 뭔가 있겠죠. 뭐 구린 것들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고 하신다고 하면 확실하게 뭐 법인과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회 뭐 회의록 아니면은 뭐 적어도 사장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라도 증빙으로 보관해 두셔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반대 경우로 가봐요. 사장님이 저를 믿고, 코인 이름을 일종의 차명처럼 이제 JJ 기자 이름으로 다 KYC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대표님이, 야, 이제 이거를 회사도 안정되고 했으니까 돌려놔야겠다. 근데 JJ 기자가 쌩 까는 거야. 이럴 때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신고 제대로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어디로 갔어. 어떻게 되지, 그럼요?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요런 경우는 뭐 세금 영역은 아니고, 그거는 뭐 결국에는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 이거잖아요. 만약에 회사의 소유권이긴 한데, 그 직원분이 가지고 가셨으면 뭐 횡령의 이슈가 있겠고요. 네. 근데 KYC를 단순히 직원분이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직원께 아닐 수가 있으니까 자금의 원천이나 아니면 계약서 등에 따라서 모두 다 회사 걸로 명시가 되어있다면은 뭐 이건 소송을 통해서 이건 회사 거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건 뭐 횡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I am 신뢰요인데 난 신뢰거든요. I am 신뢰요. 근데 신뢰를 이렇게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전총조처럼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그 댓글에 올라온 거 질문사항을 좀 여쭤볼게요.
보자. 그럼 2024년 말에 마이너스 50%인 코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0이면 신고할 게 없는 거 아닌가? 그쵸, 신고할 게 없으시죠.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 50은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 그냥 그뭐 거래소 창에 보면은 샀을 때보다 현재 가격이 이렇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25년 이후에 딱 파셔야죠. 손절을 하셔야지 그게 뭐 이제 세금으로 계산되는 건데, 25년에 손실과 이익이 있다라면 그게 퉁 쳐지거든요, 통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 볼게 있다고 하면은 뭐 25년이나 아니면 이익을 봤을 때 그때 손절을 하셔야지 그게 이익이 퉁 쳐지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죠. 그거는 절세법입니다. 이거 작전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그쵸. 어떤 코인을 손실을 확정할 것이냐, 네. 어떤 코인을 이익을 확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네. 그쵸. 요거는 우리 권세무사님한테 직접 한번 찾아가셔갖고 돈 내고 저 자문 받으세요. 여기서 얘기 못하겠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2024년 말 시가 기준이 1,000원이고, 그리고요, 매도를 1,100원에 하면 100원에서 22%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맞죠?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250만 원 정도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깎아줘요, 세금을. 그게 이제 네. 220만 원. 아, 250만 원. 네. 250만 원.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이상 돈을 벌었어야만 그거에 대해서부터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고, 세금 냈으면 좋겠다. 250만 원 이상으로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거니까 손실 나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개인에 대한 설명 드렸고 기업적으로 좀 가볼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상장사의 경우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네. 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케이스가 많을 거라서 지금 세무사님 바로 말씀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상장사예요, 제가. 네.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요, 내년부터? 그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라고 하면 이제 외부 회계감사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이제 회계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을 할때어그 발행했는 양이나 그다음 그런 것들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또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위탁했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랑 부채는 현재까지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24년 이후부터는 반영을 해서 공시를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익이나 그런 수익 인식 그런 것들도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백사에서는 뭐 가상자산을 가지고 뭐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쇼핑몰에 쓰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익을 나중에 쓰였을 때로 할지 아니면 판매를 쓰였을 때로 할지 그런 것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공시를 해라. 이렇게 이제 24년 이후부터 되니까 25년에 최초의 공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사들이 이런 내용의 공시들을 내년부터 막 쏟아내겠네요. 아, 그쵸. 그러면 그 공시를 보면 숨겨뒀던 코인도 얼마나 있는지 나오겠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에 몇 군데는 코인을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공시할 뭐 주석으로 하라고는 했지만 쓱 이렇게 자세하게 공시 안 하고 주석으로만 쓱 표시하고 넘어가는데 내년부터는 공시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상장사들 신뢰합니다. I am 신뢰해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올해에도 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계좌 신고하고 내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신고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보도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될 거잖아요. 네. 어떤 계좌를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계좌는 신고 안 해도 되는지.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지갑에 그뭐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뭐꼭 거래소를 통할 필요가 없이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에다가도 코인을 놔둘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코인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일단은 좀 기준이 약간 모호합니다. 일단은 총괄적으로는
해외에 개설되는 지갑에 대해서 신고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해외 개설됐다는 거는 대한민국 아닌 건데. 그쵸. 메타마스크는 외국 건데? 그쵸. 근데 외국에 있더라도 주기로 나뉩니다. 해외에서 중앙적으로 통제, 중앙 통제적인지 아니면 탈중화적인지.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해외 지갑 회사가 뭐 고객의 코인을 마음대로 전송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중앙 통제적이고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신고 대상인 게 확실하고. 그게 아니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뭐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다른 지갑 사이트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좀 모호한 거죠. 그러네. 네. 메타마스크는 사실 내 허락이 없이는 뭘 옮길 수 없긴 한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메타마스크 회사에서 진짜 그럴 수 있는 뭐 권한이나 그런 뭐 어드민 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 이런 것들은 저도 확실하게 법령에는 안 나와 있고 가이드라인은 없어서 그 법을 좀 행정적으로 총괄하시는 국세청에 전화를 해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좀 애매하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그렇게 많이 문의를 많으신데 저는 보수적으로 일단 다 신고하라고는. 일단 신고해라. 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신고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도 뭐 어떻게 하라고는 꾸준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뭐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리스크를 말씀해 드리죠. 그러면 낙제자분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고요. 신고 안 했을 때 올 불이익은 알아서 감당하세요. 그렇죠. 뭐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해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 코인 발행한 장소는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코인을 보관하는 것도 해외에 있는 중앙화되지 않은 어떤 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막말로 싱가포르의 지인한테 그 콜드월렛에다가 코인을 잔뜩 넣어가지고 야 이거 네가 좀 보관 좀 해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신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방금 콜드월렛. 그러니까 콜드월렛은 콜드월렛도 탈중앙화냐 중앙화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탈중앙화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콜드월렛에 넣어갖고 해외에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도 모르네? 오, 그렇죠. 오, 괜찮은데? 네. 그렇게 해야겠는데? 아, 근데 그럼 반대로. 해외에 발행을 해놓고 그거를 해외 거래소 같은 데에다가 계좌에 이제 재단 이름으로든지 뭐 법인 이름으로든지 넣어놨어요. 그건 네. 어떻게 해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 실질 소유자나 명의자가 내국 법인이나 한국에 있어요. 네. 내국 법인이라고 신고하셔야죠. 그게 내국인이나 내국 법인 기준의 소유나 명의라고 하면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게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네. 피할 수 없을 때는 사실 정당하게 신고하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저도 그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이나 상장사 여러분들이나 그래도 2026년도에 이제 나중에 세금을 내실 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팁이 있으면 몇 개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저 IW 세무서 사무소 전화 할 거 아니에요. 팀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뭐 손절을 25년 이후에 하셔라 플러스 증빙을 잘 갖추셔라 이거 말고는 뭐 절세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투자자분들은 법인을 설립해서 절세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법인 세율이 20%보다 낮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 그래서 좀 금액대를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뭐 다른 여러 직원이나 가족분들이 공동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법인으로 하시면 절세할 부분이 있어서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은 22% 세율이고 경우에 따라서 법인으로 이걸 바꾸면 세율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테크닉은 여기서 얘기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전화를 하셔야 돼요. 몇 번으로 전화해야 돼요?
아, 뭐 얘기하세요 그냥. 아, 휴대폰 번호를요? 아, 이거는 뭐 자막으로 띄우시겠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권세무사님 모시고 세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이제 처음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2025년 그 다음에 2024년 말까지 뭔가 준비를 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세무사님이 최근에 목을 좀 수술하셔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맑지 않으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건강관리도 하시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W 세무사 세무사무소의 대표 세무사 권인욱 세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 얘기가 더 있어요. 곧바로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11월 시장 전망 할 겁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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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